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 최일도 목사입니다. 살아가면서 너무도 억울하고 힘든 일, 겪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일을 하다가 협박을 받기도 하고, 또 올바르게 하는데도, 때로는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셨을 수 얼마든지 있죠.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이에요. 바퍼 나눔 운동본부에서는 한 노숙인이 주머니에 칼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걸 칼 가지고 아예 난로질을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는 바람에 우리 스태프들이 특히 자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다일 공동체에서 생긴 일이 또 있어요. 아동 결연이 이제 끊어진 아이 엄마가 와서 글쎄 현지 우리 간사님의 뺨을 때리는 난동을 부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 덕분에 한 가족이 다 먹고 살았는데 이제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분이 제가 지금은 이제 못합니다. 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고 끊었다고 난리를 친 거죠. 그저 나름이 좋아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다일 패밀리들을 생각할 때, 이분들의 이제 참 책임자가 된 입장으로 이런 소식 듣고 나면,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찢어지는 아픔에 조용히 혼자 눈물을 흘릴 시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이 밥포를 시작한 지 33년이 됐잖아요. 이 나눔 사역을 하면서 셀수 없는 참으로 많은 수치와 모욕과 박해와 협박, 물론 당했죠.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여럿이요, 여럿. 한두 명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한 사람은 부산에 자기가 내려가려고 할 텐데 지금 차비가 없다고 글쎄 눈을 자다가 떴는데 칼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통비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좀 있나 싶어서 다 뒤졌는데 한 푼도 없어서 이렇게도 없이 사냐고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나 참 저기 부산 갔다 올 왕복 차비만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부터 588의 조직폭력배들, 소위 조폭들 멱살 잡히거나 때론 집단 구타를 당한 일도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바닥에 가래를 뱉었는데요. 이분이 축농증 환자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코가래가 많이 나오는지 그분 앞으로 그분 뒤로는 사람들이 줄을 안 서요. 외딴 섬처럼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왜 사람들이 아무도 그 옆에 안 섰나고 가까이 가봤더니 길바닥에 어리굴젓이 쫙 있더라고. 나는 처음 어리굴젓인 줄 알았어요. 누가 이렇게 여기다 뿌리고 갔나 했는데 보니까 할아버지 코에서 나오는 코가래예요. 그걸 계속 뱉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니, 저기 신문지 보이시잖아요, 신문지. 신문지에 싸서 저 휴지통에 버리면 하고 됩니다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제 이마에다가 코가래를 뱉어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이마에 이제 이게 딱 달라붙은 코가래가 제 코로 해서 인중으로 해서 이렇게 이걸로 뚝 떨어지는데 7초 걸렸어요. 제가 그때 셌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니까 뚝 떨어지더라고요. 참. 이걸 지켜보던 저희 어머니가 어떠셨겠어요? 예? 저보다도 어머니가 더 아프셨겠죠. 예. 이제, 밥을 퍼서 드리는데, 줄 서기 싫다고, 예. 차례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줄 서라는 말에 내가 줄설 사람이냐고
갖고 있던 지팡이를 내리쳐가지고 그걸 몽둥이질을 하는데 그걸 어머니가 옆에서 보셨어요. 어머니가 그때 까무라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고 그냥 풀썩 주저앉아 웅웅 우시는데, 아이고 내 아들이 왜 좋은 일을 하면서 왜남안 하는 일 어려운 일 하면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냐고 막 땅을 치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이틀간 누우셔서 못 나왔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 당하는 그 수모와 아픔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견뎌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바퍼 나눔 사역을 하면서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 어머니 마음이 오버랩되고, 예, 가슴 깊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차라리 그만두자 싶었던 그 마음, 예, 이걸 다시 사명이라고 붙들고, 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예, 어머니의 아픔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해 보는 거죠. 우리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 특히 나무에 매달아 처절한 고난 끝에 운명하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그냥 홀로 소구름을 울며 울부짖고 목 놓아 울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문득 저의 영적 멘토이신 한경직 목사님, 그분께서 살아생전에 저에게 주셨던 유언 같은 말씀,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섬김의 가르침, 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분이 다른 모든 영락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원로 목사가 되면서 그분이 세운 대광고등학교 이사장직만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 부이사장님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모든 결재를 다 하는데 살아계시는 한 그분 대신 자기가 이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러셔서 대광고등학교 이사장이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에게 대광고등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주셔서 우리가 그 예배당을 무료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귀한 일 하는 사람들 예배드릴 곳이 없다는데 교실 빌려주시라고 해서 최초로 고등학교 교실과 그때 그 시청각실이에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중강당, 대강당을 예배당으로 쓴 교회가 저희 다일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빈민 순교를 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그때마다 아닙니다. 고조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그때 비로소 바른 섬김이 될 거라는 우리 한 목사님의 가르침, 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말씀 하셨어요. 딱두 마디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 이렇게 귀한 일 하는 우리 초 목사님 곁에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꼭 비난하고 시기하고 꼭, 예, 중상모략하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 당연하디요, 고주 당연하디요 하고 당연하게 받아야 참된 섬김의 길을 꾸준히 걸을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해주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 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보고 싶을 때 제가, 예, 가끔 지하철을 타고, 예, 대광고등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학교 강당 앞에 설립자의 흉상 동상이 있거든요. 한경진 목사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상 앞에서 목사님 말씀 떠올리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닙니다. 이건 되는데, 예? 누가 인정하고 칭찬할 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도 다잘 되죠. 예.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 누가 칭찬하고 뭐 인정해주면 상 주겠다 그러면 아닙니다. 이건 되잖아요. 웬만한 사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연하지요. 이게 잘안 되는 거죠. 당연하지요. 이 짧지만 예, 아주 깊은 감동이 있는 이 가르침. 인정과 칭찬받을 때는 아닙니다 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는 당연하게 받으라는 이 말씀. 우리 다일 공동체 가족들은 사명 실현지마다 예,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에 새겨두고 예,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겨우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무도 야박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실천하셔야 합니다. 번님들이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네. 에, 그렇게 어렵지 않는 순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예? 이 당연하지요가 지금은 안될것 같아도 막상 부딪히면 또 합니다. 네. 아닙니다와 당연하지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최일도TV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공유도 해주시고요. 우선 여러분 구독 신청 아직 안한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